안녕하세요. 익스트림 한입니다. 오늘 금요일 퇴근하자마자 수원 권성구청에 왔습니다. 여기 온 이유가 뭐냐?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산 스케이트 파크를 리모델링을 한대요.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산 파크를 리모델링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? 이런 것들 여기 구청의 공무원분이랑 만나서 회의하려고 왔습니다.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저 혼자의 의견을 이렇게 내려고 온 게 아니라 뭐 설계하는 분 그리고 아마 가면은 다른 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좋게 파크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거 회의하러 왔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회의하는 대로 가볼게요. 1 hour later. 자, 오늘 여기산 파크 리모델링 회의가 끝났습니다. 회의하는 모습은 못 찍었는데 열정적으로 다들 참여를 해줘가지고 잘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레탄을 깔지 말고 그냥 평탄을 주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게 제일 좋아. 그지? 그 얘기를 했는데 네. 나 아니면은 솔직히 이거 회의도 못 했을 거야. 그냥 전화도 막 애들이 막 전화했더라고.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있어야 어쨌든 우리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니까 더 좋은 거고. 진짜 말리포 쿼터 정도만 딱 알 나오면 좋은데. 진짜 좋은데. 그리고 여기선 옛날에 시멘트긴 했는데 그냥 땅 시멘트 옛날 시멘트 받아? 처음이다. 돌튀어나 이거? 네? 이런 거. 아, 이런 받아. 저는 한 세 군데를 이렇게 했어요. 원래 여기선이 이런 받아. 예. 네. 조금 참여를 하니까 좀 퀄리티가 좋아지더라고요. 네, 오늘 BMX 타는 분들이랑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 네, 관공서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는 정말 그죠? 진짜 처음이에요. 예 네, 쉽게 볼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제가 자리를 총대 메고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. 예 네, 잘 된 것 같아요. 그죠? 예 네, 의견도 많이 갈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최종 설계가 나오면 또 한번 확인하고 잘 완공되기를 바라야죠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